마리의 말들을 출발했습니다. 이력 경마 과천 좌경주입니다. 자, 제가 요번 경주 주의 깊게 봐달라고 말씀드린 자 김영재 마주의 마필이죠. 자, 바로 6번마 원평 퀸인데요. 자, 모래만 안 맞고 외곽으로 잘 빼서 가면 자 여기서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가 왔다. 자, 주력 선방은요. 자, 외곽에서 선입전개 펼칠 8번마 용암보스의 한 방입니다. 쌍복식 6번 8번 8번 용암보스가 안쪽 두 마리를 위협한 채 반판쪽 선두로 올라섭니다. 8번 용암보스 선두 그 2위 3위로는 6번 원평빈과 5번 허니퍼치까지 중반 선두 8번 용암보스였습니다. 8번 6번 5번 순입니다. 8번 용암보스 그 뒤를 따르는 두 마리 경주리 1000m 제주 4경주 9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김여경마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대강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 두 번만 마르스를 한번 깨질라 그랬는데, 자, 마르스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문현진 기수가 기승을 한 4번만 올레요정이 선입전개로 이빠이 갔다 주시는 그런 그림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코스 이점이 있는 1번만 세계스타. 쌍복식 4번 1번 기력에 8번 4번 올레요정 큰 걸음으로 앞서나가고 있고 2위권 1번 세계스타와 인코스트 2번 명인상제가 3위권 밀려있습니다. 4위권 15번 두마리말 선두는 4번 올레요정 선두 구치기 나선 가운데 2위에는 1번 세계스타 바깥쪽 8번 실력 행사가 3위로 4번 1번 8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1800m 혼합 4등급 서울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과천 10경주입니다. 요거 10경주를 제대로 한방 때려먹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딱 감고 놓고 때리는 대가리. 자, 안토니오 기수의 12번마 유니콘 브라보가 발주만 잘 나오면 이거 대가리다. 유니콘 브라보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10줄 대가리에 4번 5번 9번 9번 2마신 3마신까지 벌렸는 12번 유니콘 브라보 안토니오 기수입니다. 8조의 200승 도전에 나서 있는 12번 유니콘 브라보와 9번 스타블레이드가 단독 2위 자리 지키고 있고 8번 TK데이까지 12번, 9번, 8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2번...